아기 때부터 옥탑방에 계속 살았어요.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, 그 다음에 반지하로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거기서 지냈어요. 성공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. 맨날 아침 7시에 자습실 가서 1시간 아침 동안 자습하고 수업 듣고, 점심시간에 또 3, 40분 공부하고 수업 듣고 야자 쭉 하고 11시, 12시까지 이악 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잘하는 친구한테 질문해가면서 좀 도움을 얻기도 하고, 네이버 지식인에 되게 질문을 많이 올렸어요. 영어 같은 거는 어릴 때 해외 다녀오거나 하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이유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지식인데, 저는 하나하나 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에서 긴장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. 처음으로 2등급 받기도 하고, 이과 와서 내 실력이 까발려지는 건가? 머리가 안 되나? 이러면서 힘들어서 막 문제집을 찢는다던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, 무조건 1등급 받아야 한다, 이런 강박이 있으니까 시험을 무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짱 뜨거운다, 다 찢어버리고 오겠다, 살짝 이런 느낌으로.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되겠지. 찍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한다. 안녕하세요, 서울대생의 비밀과 외 저자 안소린입니다.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. 그냥 뭐 차상위 계층? 이런 정도? 아기 때부터 옥탑방에 계속 살았어요.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, 그 다음에 반지하로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거기서 지냈어요.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상처를 받은 기억도 어릴 때부터 많았었거든요. 친구들은 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서 같이 노는데, 저는 집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우니까 계속 다른 변명하면서 초대할 수 없다고 막 그러고, 핸드폰 요금을 안 내서 정지되기도 하고, 온수가 안 나왔어가지고 파란색 큰 플라스틱 통에 물 엄청 가득 담고 돼지꼬리 온수 히터? 뭐 그런 거 꽂아가지고 데워서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성공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,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.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게임하는 거 좋아해서 12시, 1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, 열심히 수업을 듣진 않았고 주의도 종종 받는, 친구들이랑 자꾸 떠드니까 이제 중2 겨울방학에 이공계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. 실험실 탐방을 했는데, 흰 실험복 입고 곡을 끼고 진지하게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생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꿈이 생겨서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많이 검색을 하다가 과학고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. 제가 그때 당시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어요. 그래도 좀 패기 넘치는 마음으로 과학고 준비를 살짝 했었어요. 결국에는 떨어졌는데, 그래도 그때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고 고등학교 대비도 열심히 해놨던 게 일반고 진학해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. 우선 게임은 되게 단호하게 아예 끊었어요. 계정을 아예 삭제하고 프로그램도 아예 삭제를 해서 접속을 고3 때까지 아예 안 했고요. 어물쩡 이렇게 조금 줄이자 이런 것보다는 확 끊어내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. 거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. 맨날 아침 7시에 자습실 가서 1시간 아침 동안 자습하고 수업 듣고, 점심시간에 또 3, 40분 공부하고 수업 듣고 야자 쭉 하고 11시, 12시까지 이악 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고 공부하진 않았고요. 처음에는 30분만 집중하고 10분 쉬자, 그 다음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,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,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요. 그리고 한 가지 팁은, 제가 스톱워치로 집중하는 시간을 다 쟀거든요. 스톱워치를 안 쓰고 공부하면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싶어도 뭐 15분 공부했고 이럴 때가 있어서,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켜고 공부 시작하고, 공부 끝나면 스톱워치 끄고. 고1 2학기 때 전교 1등을 처음 했는데요, 전교 1등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. 진짜 작은 차이로도 등수가 갈리는 거여가지고 되게 치열했거든요. 이게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성적표가,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, 뭔가 선생님도 잘했다 약간 이런 눈빛이고, 친구들도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서 막 문제집을 찢는다던지 그런 적은 없는데, 진짜 특출난 친구들 있잖아요.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 옆에서 볼 때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, 저렇게 태어났으면 싶기도 하고 좀 비교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 올리자 하고 생각하고 더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. 그럴 때 멘탈을 다 잡고 포기하지 않는 게 1등급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누구든지 다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,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계속 풀고 안 돼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. 틀렸던 그런 문제들에서 최대한
많은 통찰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기분 나빠하고 그냥 답지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개념은 무엇인가,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, 머스트 공부법이라고 제가 만든 머스트 공부법이 뭐냐면, 문제를 틀렸을 때 반드시 얻어가야 하는 네 가지 통찰을 의미하는데요. 미스테이크 코렉션, 언더스탠딩, 스킬, 타이핑. 예를 들어 내가 개념 부족으로 틀렸다 하면 언더스탠딩, 지식 이해가 부족했던 거니까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개념을 까먹지 않고 암기해야 하는지를 꼭 필기하고 넘어갔고요.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정형화돼 있잖아요. 문장 삽입이라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런 유형에 대한 지식이나 스킬이 부족해서 틀렸을 때는 타이핑, 유형화가 부족했던 거니까 문제 자체를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그 유형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가 부족했는가, 이 유형이 딱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어요.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EBS 인강 위주로 들었고요. 인강도 학교 선생님이 남는 문제집 같은 거 주시면 그런 걸로 또 공부하고, 근데 예를 들어 수학에서 킬러 문제라든지 1등급을 가려내는 변별력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완벽히 커버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은 수학 선생님이라든가 잘하는 친구한테 질문해가면서 좀 도움을 얻기도 하고, 네이버 지식인에 되게 질문을 많이 올렸어요. 영어 같은 거는 어릴 때 해외 다녀오거나 하면은 실력 격차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잡기 위해서 몇 배는 더 노력을 했었어요. 그 친구들한테는 이유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지식인데 저는 하나하나 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에서 긴장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.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, 무조건 1등급 받아야 한다, 이런 강박이 있으니까 오히려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. 그냥 아는 것만 다 마치고 오자, 요행을 바라지 말자,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했어요. 말대로 되는 게 쉽진 않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시험을 무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짱 뜨거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다 찢어버리고 오겠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모르는 문제도 가끔 있었죠.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당황을 하면 성적을 잘 받는 거에서 멀어지고 5분 정도 고민하다가 잘 안 풀리면 별표 치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갔고요. 마지막에 그 문제에 다시 집중하는 게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그 문제를 다시 보고 그 문제에 적용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적용하려고 했어요.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. 힘든 게 있으면 솔직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앞에서 너무 이끌어가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엄청 적극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이 학원 다녀라 저 학원 다녀라 해서 너는 의대 가야 된다, 너는 로스쿨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. 공부는 어느 정도 잘하지만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능률도 잘 안 오르고 시험에서 뭐 하나라도 실수했으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하고 약간 겁먹고 슬퍼하고 되게 억압되어 있고 통제된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열심히 한 만큼 아웃풋이 잘 나오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. 너무 부모님께서 이끌어가는 형태로 하니까 친구들도 공부하는 게 더 지쳤던 것 같더라고요.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자녀들한테 보장을 해주어야 공부를 더 재밌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공부해야 되는데 좀 누워있고 싶다 이러면은 계속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꺼버리고 박차고 일어나는 편이에요. 고민이 될 때 바로 저지르자, 하자. 학생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게 완벽주의를 버려라예요. 완벽한 하루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처음이 망가졌다고 해서 끝까지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수험생활에 완벽주의가 되게 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10만큼 계획했어도 8밖에 못했다고 할지언정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8까지만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본인이 특출난 재능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내가 특출난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다 하면 우직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공부가 아닌가,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, 그런 거 외에도 10대 때 처음으로 절제력도 이렇게 키우고 뭔가 해야 하는 거를 착실하게 해나가는 그 경험이 성인이 돼서도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좋은 기반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어디 도움을 구할 곳도 잘 없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공부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
인터넷에서 그런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알게 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구나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. 되게 주변을 보면서 애초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외롭지 않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과거에 저처럼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라서 혼자 독학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 유튜브 공부법을 다 봤대요. 그런 걸 다 따라하고 진짜 공부 시간도 많이 채워가고 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고요. 새내기 됐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.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.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최선을 다해보고 그 후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몇 번을 찍을지. 행운의 번호 하나 추천. 행운의 번호요? 어려운 문제 뒤쪽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찍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한다면 4나 5.